그 다음에 지혜와 자비로서 이롭게 하업론에서 말하기를 대광과 큰 빛의 왕이 대광왕이 큰 빛의 왕이 입 보살 대자 보살의 그 대자비심을 위에서 으뜸으로 삼는 삼매에 들어 보살 대자 보살의 대자 대비심을 그 으뜸으로 삼는 삼매에 들어서 자 이런 삼매에 들어갔으니까 현 드러내겠죠 무엇을 드러내느냐 소행자심어명이야 대자 대비의 그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그 오병 그 오병이 실천되는 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보면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그 업의 작용을 드러내니 드러내어서 요익자재하니 요익 모든 중생들에게 풍요롭게 이익 주는 것이 자유자재하니 이런 모습이 영화학자 화학자로 하여금 방지라 본받게 하였단 말이야 방은 모방 모방 모방은 본받는 거죠 보면은 짝퉁으로 만들어내지만은 짝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제 진짜 기술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화학들로 하여금 방지야 이것을 따르도록 하였다 본받게 하였다 말이야 내가 좀 얘기할 바가 어려운 게 없어요 임명무의지지 의지할 바 없는 지혜를 밝혀서 자 무의지지 이게 어떤 지혜인지 아시겠어요? 무의지지? 의지할 바 없는 지혜예요, 보면은. 의지할 바 없는 그이 무의가 아까 실상, 무상, 공상, 일상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 그게 지혜의 성이 된다 그랬죠? 거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나와요, 보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무의지지야, 무의지지. 그냥 무의지야, 무의지,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막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은. 그것을 밝혀서 입일체 중생심이야. 자, 그러면 무의지지는 누구의 지혜예요? 중생의 지혜예요? 부처님의 지혜예요? 부처님의 지혜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중생한테 갈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입일체 중생이야. 모든 중생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요, 보면은. 그럼 중생과 같은 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지 동체야. 중생들과 더불어서 동체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자비를 동체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동체자비. 그럼 그 자리에서는 중생과 부처님의 별다른 성품이 나눠져야 같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무의별생이야. 달리, 구별할 그 성품이 없어요. 하나야 보면. 일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갈게 그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니 여지동치하니 달리 세울 성품이랄 게 없었다. 무효별성이야. 달리 내세울 성품이 없었다. 이건 같았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유정무정이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든 중생들의 계실동체 모두가 다 빠짐없이 동체 한 몸이 되어서 입차 삼매 이 수삼매에 들어가 소가 먹고 업에 감응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감응하는 그 업이 되기 때문에 영일체 중생 한몸 들어 여일체 중생 급이 수림 삼천 일체 중생과 나무와 숲과 용천, 샘솟는 그 물들이 실계 유료, 실계 저지, 실계 개수하니 여기에서 실계 계류는 용천에 갖다 붙여야 돼, 용천. 실계 저지, 나뭇가지를 들여오는 것은 수림에 갖다 붙여야 돼요, 보면은. 실계에서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인다. 이것은 일체 중생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감응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빠짐없이 다이 수삼매로 머리를
조아리고 기회를 해요, 보면은. 또 이 나무와 숲, 이 모든 것이 이 수산물의 기회를 하기 때문에 저지하, 자세를 바짝 낮추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낮게 들이운다는 거예요, 보면. 또 샘솟는 모든 물들이 빠짐없이 기류야, 기류, 이 수산물의 선적으로 쭉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 나아가서 야차나 나찰들도 실게 시야야 모두가 다 나쁜 짓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답니다. 보면. 모든 중생이 귀하고 모든 물들이 이 삼매선종으로 들어오고 모든 나무와 숲이 하심을 해서 착 자리를 낮춰주고 야차와 나찰이 모든 악을 다 멈추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수산매를 써줌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들 유정무정의 모든 기회를 받는다. 그 소리겠죠? 어? 그 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이 머리 숙여 예배하였고 실게 개수하였고 모든 나무와 숲이 급이 그 수림이 공룡의 표시로 나뭇가지를 드리웠으며 어? 실게 저지하며 말이야. 솟아오른 샘물들이 용천들이 모두 다 이 산매로 흘러들고 어? 실게 기류하고 야차와 나찰도 이 귀신들도 모두 다 아카롭을 쉬게 되었다. 자, 이 선정산매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참 참선 안 할 수가 없지. 마음을 쉬지 않을 수가 없죠. 보면은. 이명수지 일체 중생. 이 부처님의 지혜가 모든 중생들을 따라서 이 지혜를 밝혀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따라주기 때문에 개여 동기오병이라 모두가 다 그 업의 작용이 동기오병 모두가 다 그 업의 작용이 같아져요. 같아져요. 똑같아져서 일성무이라 하나의 불성으로서 하나의 성품으로서 무이에 다를 것이 없었다. 다를 것이 없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여세간 제왕, 세간에서 왕노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간의 제왕이 유자비의인이야.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천자가 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베풀 때 용신순복하고 용신순복하고 용과 신장들이, 용과 신장들이 순복이야, 순복. 그 왕한테 복종을 하고, 또 봉집 인상, 봉집 인상 아니, 그 왕이 있는 곳으로 봉왕이 상, 날아들고, 집린, 기린이 모여있는 거거든. 여 봉집 인상할 때 봉상 인집에, 봉상 인집. 근데, 이 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었어요, 보면은. 봉집, 또 봉황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기린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봉집 인상하고, 이게 날아갈 상자죠. 비상하다 할 때 이 상자를 써요, 보면은. 모여드는데, 하왕 인원이 불기약, 어찌 하물며, 자, 용이나, 하늘의 용이나 신장들도 복종을 하고, 봉황과 기린들이 모여드는데, 어찌 하물며 사람들이 불기양이리요. 이 제왕에, 이 제왕에게 귀하고, 그 제왕을 수왕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하물며 차대 강화, 이 큰 빛의 왕이, 그 이 큰 빛의 왕은 지철 진원이야. 그 지혜가
진리의 그 근원에 사무쳤어요, 보면은. 그 지혜가 진리의 근원에 빠짐없이 쫙 젖어들고, 행제법회, 그 행위 법궤와 같아지니만. 그 행위 법궤와 같아지니. 자심이수라, 자비로운 마음이 으뜸이 되는지라. 신의 함령, 신령스럽게 아는 암. 신령스럽게 아는 암이. 신뢰나 함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탁 아는데 함령이야. 그게 신령스러운 기운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신의 함령. 신령스럽게 아는 함이. 여 중물, 저 중생과 더불어서 동가. 응? 같은 빛이 되니, 하나의 빛이 같은 빛이 되니, 위에 만유지 근본이다. 이것이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부처님이 지금 삼매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 많이, 뭐, 많이 보배가 있어.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근데 여물 동색이야. 이 투명한 만이 보주를 이 자리에 딱 갖다 놨을 때 이 방 안의 모습이 그 만이주로 전부 모여드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가지고 빨간 가사는 빨간 가사 모습이 드러나고 하얀 전등이면 하얀 전등 모습이 드러나고 가까이 세계 그 만의 보주 쭉 드러나가지고 요물 동색이야. 그 만의 보주가 이 사물들의 색깔과 똑같은 색이 된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만의 보주가 원래 투명한데 거기에 온갖 색이 들어와 있는데 온갖 색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만의 보주의 그 투명한 색은 그대로 있겠어요? 변했겠어요? 예? 네? 그대로 있겠어요? 변했겠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서 빨주노초 파란바가 오면 그 모습만 받아들여서 그냥 동화만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본색 불이야. 많이 보자 그 투명한 그 본래 색깔을 불이야. 거슬리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면. 즉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계에 들어가지고 중생계와 하나가 됐지만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이 같은 빛이 됐지만 부처님 마음은 원래 중생이 인해 돼가지고 그 빛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본래 마음자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성 보면은. 이 불성이 모든 중생한테 가 있어가지고 중생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은 원래 불성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으면은 그 불성이 있는 자는 부처님이다 아니다. 부처님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여성지 무심이야.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네. 이와 마찬가지로 성지 무심. 성스런지에 무심. 분별이 없는 마음, 생사가 없는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 이 부처님의 마음은 이 물심, 중생의 마음으로서 위심, 그 마음을 삼고 있는데 이물 물이야. 어? 그 마음이 중생한테 이게 들어가면서도 그 중생의 마음을 조금 더 거슬리질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또 성인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보면. 명, 이것은 밝히는 거예요. 동체 대자비시예요. 염을 동용, 대현색식 일형 발명이라. 동체 대자비심이 이건 부처님의 마음이겠죠. 염을 중생이 있는 그 자리에서 통영에 똑같이 씌어지면서
대현색신이야. 그 경계에 대하여 색신을 드러내가지고 일영발명이다. 일영발명이다. 제 빛을 발하도록 한다. 하나의 몸이 된 대자비심을 밝혀, 동체의 대자비심을 밝혀서 중생과 더불어 함께 쓰니, 염을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쓰니, 여현색신, 색신을 마주하여 그것을 드러내매. 일영발명이라 지혜 빛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은 급제 초수, 산과 들판과 온갖 초목 나무들이 무불회전이야, 무불회전. 몸을 돌려서 향왕예야. 그 큰 빛의 막을 향하여서 예를 올리고 공경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있는 자리니까,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전부 화학경 이야기예요. 지금 화학경 이야기 보면 화학경. 그러니까 산과 들과 모든 초목과 나무들이 무불회전이야. 회전하지 않는 바가 없어. 이게 몸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몸을 돌려가지고 향왕, 그 큰 빛의 왕에게 예를 올리고 공료를 올린 거 보면. 나아가서 파지, 저수지의 그 물들도, 댐의 물들도, 또 천정, 샘물, 그 우물, 그 비하에 나아가서 저 강물, 바닷물조차 실계 등일이야. 모두가 다 넘실넘실, 응? 아, 넘쳐 흐르면서 주왕전자야. 그 왕 앞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산과 들과 모든 풀과 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돌려, 무불회전이죠. 큰 빛의 왕을 향해, 향왕하여서 예배 공경하고, 예, 경하고만. 저수지와 샘물과 강과 바다가 모두 큰 빛이 왕 앞에 화리로 물결을 일렁이며 물줄기를 뿜어 올린다. 분수대처럼 생각해다 보다 이거 모든 물들이. 요즘 분수대 좋은 것들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LA 가면 제일 좋은 게 있다는데 언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요즘 뭐 한강변에도 그런 거 있죠. 물 분수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지경대자 법합여차라. 지혜 경계인 대자비심으로, 지혜 경계인 대자비심으로, 부처님 지혜 경계로 나타난 그 대자비심으로, 법합, 법의 합당함이, 여차라. 이와 같은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대자 대비심으로서 이러한 법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법에 합당한 것이다. 이 소리죠.